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입니다. 오늘은 자바나스와 함께 하는데요. 자바나스 하면 떠오르실 단어 킹성비, 가성비. 뭔가 살짝 저렴이들 중에서도 고퀄리티를 찾아보자 이런 느낌으로 많이 구매를 하실 텐데 이번 자바나스 아우터들이 가성비인데 퀄리티 좋은 제품들 중 합리적인 가격의 느낌의 가성비예요. 기획부터 생산까지 신세계 인터내셔널과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날씨가 추워지는 만큼 헤비 아우터들 많이 찾으실 텐데요. 자바나스 아우터들로 한번 가성비의 기준 뭘 따지고 사야 될까 이것도 알아볼까 합니다. 자, 그럼 자바나스 아우터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물론 옷을 구매하실 때 디자인적인 요소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헤비 아우터들로 넘어가면 따뜻한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요? 솔직히 한국 겨울 귀 떨어지고 엄청 춥거든요. 그러니까 충전재의 중요성을 좀 더 강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만원 이하 대부분의 패딩들은 사용기간이 짧은 차이나덕이나 차이나 구스를 사용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가공점 원료의 품질 편차가 많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필파워 600, 700 이런 숫자에 현혹되지 마시고 신뢰도 있는 다운 충전재 브랜드 회사에서 만들어졌나 확인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가공 과정에서 자모락이나 이물질들을 걸러내 품도 높은 고품질의 솜털만을 모으고 유지부는 유지하는 이런 기술력 차이가 엄청 크다고 합니다. 자바나스에선 국내 다운 충전재 브랜드 빅4에 해당되는 다음엔 QQ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국내 최고기관에서 골드 인증까지 받은 품질 보증이 된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이런 품질 보증, 인증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알고 사야 현명한 소비. 자, 그럼 가격이 싸지 않은 헤비 아우터는 뭘 따지고 사야 될까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짓는데요. 원단값, 충전재, 그리고 부자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포인트들로 자바나스 아우터들을 리뷰해볼까 해요. 물론 이 체크리스트는 자바나스 아우터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아우터를 구매하실 때 이렇게 체크리스트처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바나스 아우터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처음 추천 제품은 피시텔 덕다운. 앞서 말씀드렸던 포인트대로 짚어보자면 먼저 원단. 고밀도 나일론 원단에 발수 가공 처리를 해서 생활 방수, 방풍, 보온력이 좋은 소재인데요. 터치감 자체는 뭔가 쫀쫀하게 크리스피한 느낌? 그리고 광택감이 많지 않은 매트한 편이라서 좋았습니다. 충전재는 덕다운 8:2로 아까 인증됐던 그로우 덕다운이고 너무 빠방하지 않은 스타일이라서 저는 좋았어요. 양쪽으로 스냅 버튼 처리는 포켓이 있고 안쪽으로도 스냅 버튼이 들어간 이너 포켓이 있었습니다. 겨울철 빠방한 헤비 아우터를 입으시면 뭔가 가방까지 매기가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근데 요거 수납력이 어마어마해요. 컵라면을 막 넣고 댕겨도 돼. 여밈 처리는 스냅 버튼 처리와 지퍼 처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요 제품에서 소매 부분이 특히나 좋았는데 스트랩 버튼 처리가 되어 있는데 원단 안에서 이렇게 빼꼼 나와가지고 조여질 수 있는 요게 되게 좀 멋들어지게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허리를 조일 수 있는 스트링 디테일까지 있습니다. 뒤를 보시면 피시테일의 포인트인 요 이렇게 벤트 처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크기가 큼직하지 않고 부담스럽지 않게 깔끔하게 들어가서 좋았어요. 개인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쇼 패딩으로는 부족하다 싶을 때가 있어요. 약간 다리가 점점 시려오더라고요. 이 제품은 M51과 M65 피시테일 야상 자켓을 모티브로 한 건데 굉장히 뭔가 부가적인 것들을 다 떼고 굉장히 미니멀한 디자인이에요. 게다가 제가 좋았던 점은 넥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이게 엄청 많이 올라오지 않고 살짝 올라와서 좋았어요. 피시테일은 보통 후드랑 레이어링을 많이 하는데 이게 많이 올라 보이면 이 후드 모양이 안 이쁘게 하는데 그건 없더라고요. 좋았어요. 사이즈 비교를 위해서 두 사이즈 두 모델에 비해 입혀서 보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캐주얼 룩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어요. 데님 팬츠 매칭해서 캐주얼하게 연출해주시거나 퍼티그 팬츠, 치노 이런 것과 안에 카지 워크웨어 바이브도 내실 수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제가 입고 싶은 제품입니다. 다음은 숏패딩 자켓인데 원단감이 굉장히 분해나는 제 스타일인 친구예요. 마즈다와 협력을 해서 초고밀도 나일론 원단을 만드셨는데 이게 은은한 광택감이 고급스러워요. 깐티나는 광택감이 아니라 은은해. 터치감은 매끈하면서도 쫀쫀했어요. 마찬가지로 생활 방수도 되고 방풍 보온에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광택감 자체를 즐기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 광택감은 진짜 괜찮더라고요. 충전재는 덕다운 8:2. 엑스라지 사이즈 기준 용무량이 400g이라서 헤비다운에 속합니다. 볼록볼록 섹션이 나눠지는 스타일로 굉장히 미니멀 깔끔한 디자인이에요. 부자재도 중요하다 했죠? 이 제품은 이태리 람포 지퍼를 사용했는데 그게 약간 하이엔드 명품에 사용되는 지퍼래요. 그래서 앞서 보신 YKK 지퍼 이렇게 비교를 했었을 때 자기 주장이 좀 센 편이고 뭔가 튼튼해 보이더라고요. 실제 지퍼의 사용감은 뭔가 철커덕하고 걸리고 이렇게 쓱 올라가는데 그게 좀 가볍게 쓱쓱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뭔가 무겁게 쓱쓱 올라가는 편이에요. 양쪽으로는 지퍼 처리된 포켓이 있는데 이게 지퍼가 얇상하게 들어가줬어요. 겨울철 여기 손 쓸리면 아픈데 얇으니까 그거까지 신경 써준 거 좋더라고요. 안쪽으로도 지퍼 처리인데 이너 포켓이 두 개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링 디테일이 있어서 밑단을 조여서 연출하실 수도 있고요. 소매는 립 처리된 소매단이 안쪽으로. 전체적으로 트렌디한
디자인의 쇼패딩을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기본 느낌으로 입으시되 뭔가 원단감적으로 아니면 부자재적으로 고급스러운 좀 분해나는 쇼패딩을 원한다 하신다면 추천드리고 싶어요. 뭔가 회사원분들께 단정하게 입고 이런 분해나는 거 하나 걸치셔도 이쁠 것 같고 캐주얼하게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도 사이즈 비교를 위해서 두 모델에게 두 사이즈 입혀볼게요. 이 광택감이 없는 제품도 있으니까 만약에라도 싫으시면 이걸 구매하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분해나는 원단감 한번 맛보시라 추천드릴게요. 자, 다음은 후리스 리버시블 패딩. 사실 예전에 요 디자인이 나왔어서 저는 되게 좋아했던 스타일인데 요즘에는 많이 안 보이더라고요. 패딩 멋부리는 거 모르겠고 따뜻한 게 최고야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요 제품은 폴리 100 원단으로 매트하되 크리스피한 느낌이 있어요. 발수 가공 처리로 생활 방수 기능도 되고요. 충전되는 덕다운 8:2. 여밈 처리는 지퍼와 스냅 버튼 처리가 되어 있고 패딩 쪽으로는 스냅 버튼 처리된 양쪽 포켓이 있고 후리스 쪽으로는 오픈 형식의 포켓이 있었습니다. 이 제품 또한 밑단을 조여서 연출하실 수 있고요. 이 디자인의 패딩을 맛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잠옷 입고 툭 걸치고 나가기 좋은 패딩. 후리스를 겉으로 입으실 분들도 분명 계시겠지만 이 후리스를 내 몸으로 느껴야지. 담요로 입을 들고 나간 듯한 느낌? 근데 또 이제 후리스 쪽으로 이렇게 입으면 코카콜라만 딱 들고 있으면 나만의 북극곰? 정말 시각적으로 따뜻포근한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실제로도 진짜 따뜻포근해요. 사이즈 비교를 위해 두 모델에게 두 가지 다른 사이즈를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도 이 제품은 촬영 시 이 컬러만 가능해서 블랙 컬러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아더 컬러도 확인해보시는 거 추천드리지만 이 제품이 뭔가 그 북극곰 맛이 제일 잘 느껴지는 컬러감이었어요. 얼주가 가능인데 얼주코는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이 제품은 투웨이로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코디를 다양하게 연출하실 수 있고요. 사실 이 제품은 그냥 제가 입고 싶어서 데려왔습니다. 여자분들이 착용하시기에도 아주 좋아요. 언젠간 내가 이걸로 커플 패딩을 하고 만다. 10 years later. 아니 없어요 그냥. 마지막은 제가 회사원분들이나 미니멀룩을 지향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롱패딩이에요. 촌스럽지 않은 스타일. 후드가 달려있으나 뭔가 세련되고 도시적인 느낌을 풍기거든요. 원단감은 나일론 폴리 혼방으로 터치감은 크리스피하되 매트한 편이라서 좋았어요. 발수 가공 처리가 돼서 생활 방수는 기본적으로 됩니다. 충전되는 구스다운 8:2. 롱패딩이지만 구스다운을 사용해줘서 가볍고 따뜻한 느낌. 구스 솜털 크기가 좀 더 큼직해서 공기층 형성에 도움이 돼 대체적으로 좀 더 따뜻하긴 합니다. 뭔가 유행하는 트렌디한 맛이 느껴지는 제품은 아니고 좀 더 클래식하고 미니멀한 맛이에요. 여밈 처리는 지퍼와 스냅 버튼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 지퍼 컬러감을 원단감과 통일해줬어요. 굉장히 깔끔합니다. 양쪽으로 오픈식 포켓이 들어갔는데 이 입구 부분을 심지를 내셔서 샤프 깔끔한 맛을 내주셨더라고요. 안쪽으로는 지퍼 처리된 이너 포켓이 하나 있었습니다. 후드는 스트링으로 조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아까 말했죠? 귀가 시립다고 그럴 땐 후드만한 게 없어요. 이 디자인 자체가 익숙하지 않으실 분들도 있지만 회사원분들에게 그 애벌레 같은 롱패딩보다는 이게 후드가 달려있지만 뭔가 세련된 맛이 있기 때문에 너무 캐주얼하지 않은 선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취직한 오빠가 있다면 선물하고 싶어요. 이 제품도 두 사이즈를 두 모델에게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를 다닌다고 해서 너무 포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럴 때 사용하는 아우터로 추천드리고 아니면 또 후드가 달려있기 때문에 캐주얼하게도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생각보다 쇼패딩이 내 시린 군디와 허벅지, 다리를 안 가려준다 하실 때는 이제 롱패딩 가셔야 돼요. 좀만 시간 지나봐. 저랑 공감하실걸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자바나스와 함께한 헤비 아우터 편을 보여드렸는데요. 영상에서 원단 회사, 부자재 회사 이런 것들이 막 나와가지고 뭔가 뭔가 듣기 어렵고 불편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알고 사야 현명한 소비가 가능하다? 이 제품은 그래도 품질 보증이 됐다? 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아우터를 구매하실 때 유목주목 따져서 현명한 소비하시길 바랄게요. 자 빠질 수 없죠 구독자 이벤트. 제가 추천드렸던 피시테일 롱패딩과 리버시블 숏패딩을 5분 총 10분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추천드릴 만한 진짜 제대로 된 가성비 제품이 있다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요즘 날씨 추워.